자, 고졸 리피트. 네. 잠기고 싶으면 무슨 짓을 할까요? 자, 봅시다. 근로자가 기여를 많이 하면 네. 돈은 그리 세로 따로. 근데 대부분은 돈의 포커스를 더 많이 둬요. 돈의 포커스, 돈을 더 회사에서 받아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기여도가 낮아지면은 네. 그 순간 이제 해고의 경사로 해서 뒹굴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업무가 목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돈은 그림자처럼 수단이 돼서 따라와요. 예. 자, 이거 무슨 돈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명예도 따라와요. 예. 돈만 따라오면 좋게 명예까지 또다 따라오고 회사 업무가 목적이 되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돈을 의식하지 말고 네. 그 이제 월급, 연봉 뭐 이런 거 자꾸 친구들 만나서 비교하지 말고 네. 과연 이 업무가 내가 과연 좋아하는 일인지 거기에 온 열정을 쏟고 네. 하다 보면은 회사 근무 시간이 후딱후딱 네. 지나가고 그다음에 잔업도 자기가 원해서 하게 되잖아. 예.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 캐파도 늘어나고 실력도 인정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직을 하면은 오란 데가 많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해야 되지. 웬만한 게 맞니 적니 그거 좀 근시안적이지. 근시안적이지. 자.